한식 고고입니다. 오늘은 에그 베이컨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시작해 볼까요? Let's go go! 재료는 딱 정해진 양은 없고요. 필요한 만큼 넣으시면 돼요. 계란 두 개를 삶을 텐데, 계란은 냉장고에 꺼낸 걸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. 실온에서 한두 시간 뒀다가 냉기를 뺀 다음에 삶아야 터지질 않습니다. 토마토도 이렇게 동그랗게 적당한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 둡니다. 피클도 길게 슬라이스 해 줍니다. 베이컨은 이게 6장인데요. 좀 잘게 썰어 줄 거예요. 이제 볶을 건데, 더 바삭하게 튀기고 싶으면 여기다 기름을 넣어서 튀기면은 더 바삭해지긴 하는데, 저는 그냥 자체 기름으로 튀겼고요. 이제 기름기를, 지방을 제거해 줄 거예요. 키친타월을 넣어서 한 두세 번 키친타월 갈아주면서 기름기를 빼주세요. 계란은 10분간 삶았어요. 완숙으로. 요거를 찬물에 두세 번 물을 갈아주면서 식혀주세요. 이건 이제 으깨줄 건데, 흰자를 먼저 이렇게 칼집을 내서 으깨기 편하게 할게요. 마요네즈는 한 숟갈 정도 넣어주시는데, 이것도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. 소금하고 후추로 약간 밑간을 합니다. 식빵은 후라이팬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, 토스터기에 구우셔도 됩니다. 식빵 한 면에 마요네즈를 한 겹 발라주시고, 좋아하시면 더 많이 바르셔도 돼요. 그 다음에 머스터드 소스를 해주는데, 저는 이제 홀그레인 머스터드예요. 좋아하시는 머스터드 쓰시면 되고, 다른 빵 하나에는 에그 샐러드 해둔 거 이렇게 얹어주시고요. 그 다음 양상추 원하는 만큼 넣고요. 그 다음에 베이컨, 토마토, 이제 그 다음에는 오이, 피클 슬라이스 한 거, 이제 다 된 거예요. 마요네즈 바른 빵으로 덮어주면 끝인데,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. 자리를 좀 잡도록. 이제 예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카메라가 흔들렸어요.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, 이번에는 포장을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, 붙일 게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견출지를 덕지덕지 붙였어요. 좀 보기는 흉하지만, 좀 예쁘게 한번 싸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. 잘 안 되네요. 이 종이가 유산지라 무슨 톱질하는 것 같아요. 잘 안 들어요. 아유, 여러 가지 살 게 많네요. 자, 짜잔. 근데 뭔가 이상해요. 예, 베이컨을 빼먹었어요. 5, 4, 3, 2, 1.